효과 있어? 기분 탓 아니야? 저도 그랬었거든요. 근데 여러분 솔직히 좀 대박이죠? 전용젤이 필요 없더라고. 이 기계 사면 끝이야. 안녕 미우드, 제이미포입니다. 저 제이미 얼굴형 관리에 진심인 사람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미 안면 윤곽해놓고서 무슨 얼굴형 관리에 진심이세요? 아니 여러분 들어보세요. 최근 안면 윤곽 영상에서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제가 겪고 있는 부작용이자 반작용인 이 살처짐 때문인데요. 그 영상에서도 제가 잠깐 보여드렸었던 홈 디바이스가 바로 이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였어요. 아 근데 솔직히 이런 뷰티 디바이스 효과 있어? 기분 탓 아니야? 한다면 저도 그랬었거든요 과거에는. 근데 여러분 제가 여러 가지 뷰티 디바이스 가지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신다면 일단 이 사진 보세요. 솔직히 좀 대박이죠? 요즘 집에서 얼굴형이나 피부 관리 해줄 수 있는 뷰티 디바이스 다들 하나씩 품으셨을 것 같은데 근데 사고 처박템 하나쯤은 만드셨다. 손! 저도 얼굴형 관리한다고 하니 하나 둘씩 모아다 아이언맨 마냥 기계가 겁나 많아졌는데요. 아 처박템 된 게 80% 이상이야 진짜. 돈만 진짜 이거 몇백 될 것 같은데 하여간 이모 여기 소주 한 병이요. 근데 이거는 쓰자마자 사용하면서 효과가 바로 보이는 아이템이라 그냥 새우깡템 손이 계속 가. 데일리템이 돼버렸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 메디큐브 부스터 프로는 요즘은 거의 모르는 사람이 없는 국민템이 돼버렸잖아요. 이 제이미가 정말 이 부스터 프로는 정말 당당하게 추천하고 광고지만 솔직히 자신만만하게 이 광고 영상 찍을 수 있어. 왜냐면 메디큐브 AGR 라인 중에 잘 팔렸던 애들 기능 있죠. 이 부스터 프로에 웬만하면 다 들어가 있어. 근데 심지어 기존 것보다 사용감도 좋아지고 효과도 더 좋아진 부분도 있어요. 모공 탄력 피부결에 좋은 에어샷 모드, 속광조에 좋은 윤광 샤르르나게 하는 부스터 모드, 꺼진 피부 볼륨에 좋은 MC 모드, 붓기 얼굴 윤곽 라인 정리에 좋은 더마샷 모드. 보통 다른 디바이스들은 모드가 많아봤자 두세 개고 하고 나서도 달라진 거세요? 비슷비슷한 느낌이 드는 것도 있잖아요. 그리고 또 디바이스에 맞는 전용제를 또 사래. 사실 메디큐브에 그런 제품도 있어. 메디큐브 안 사면 효과가 또 떨어질 수 있대. 마음먹고 비싼 디바이스 샀더니 뭘 자꾸 더 사래. 그것도 가격 무시 못하거든요. 젤도 막 2만원 막 넘는 것들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개복치 피부들은 그 전용 젤이 내 피부에 또 안 맞으면 또 난리가 나는 거야. 이 속도 난리가 나. 속이 뒤집어져. 이 메디큐브 이 부스터 프로는 메디큐브에서 이번엔 좀 잘한 게 전용 젤이 필요 없더라고. 내가 쓰는 거 써도 되고 자기가 평소에 잘 쓰는 기초 스킨케어 앰플이라든지 크림 같은 걸로 그냥 쓰면 돼서 이 기계 사면 끝이야. 그래서 너무 편합니다. 자 오늘은 4월 10일 수요일 10시 29분이고요 제가 일단 먼저 효과를 보여드리기 위해서 먼저 비포 촬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바로 세안을 하고 나왔으니까 세안하고 나오니 건조한 상태에서는 에어샷 모드부터 써주시는 거를 추천해 드릴게요. 에어샷 모드는 화면에 에어샷 모드라고 뜨면서 여기 헤드가 파란 색깔로 바뀌거든요. 에어샷 모드는 모공 탄력 그리고 피부결 케어를 해주는 모드인데 이건 일주일에 두 번 정도 사용해 주시는 걸 추천합니다. 지금 제이미처럼 씻고 나와서 이게 건조해가지고 로션 아무것도 안 바른 이 상태에서 사용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이게 이 색상 이 파란색이랑 요 기능 매치가 좀 잘 안 되거든요. 늘어진 모공 줄여줄 때 솔직히 우리 쿨링 해주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늘어진 모공 줄여줄 때 쿨링 뭐 하늘색 시원해 보이잖아. 그냥 그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너무 간단하죠? 어렸을 때 막 시험 기간 어거지로 막 외웠거든요. 뭔 바이브인지 아시죠? 그럼 절대 안 까먹을 수 있어. 강도는 전원 버튼을 짧게 끊어서 5번 정도 이렇게 왔다 갔다 누르시면 총 5단계로 조절하실 수 있어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요 모공이 좀 많이 분포되어 있는 특히 나비 존 이런 데 있잖아. 막 모공이 좀 내가 깊다 하는 요런 부위들 요런 부위에선 신기하게 찰짝꿍 막 아프다고 느낄 수도 있다? 근데 어우 갖다 치워버려 이렇게 못할 정도의 아픔은 절대 아니에요. 니들샷 100 이상 못하는 제이미가 할 수 있는 그 정도의 아픔입니다. 처음 사용하시는 분은 제가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 1단계로 시작하시는 걸 추천해드려요. 그리고 이 물방울 모양 면쪽이 아닌 뾰족한 물방울 옆부분 있죠? 엣지 부분으로 스치듯이 해주시는 거예요. 얘는 아까 말씀드린 이 엣지 부분을 피부결 따라서 가볍게 스치듯이 이렇게 쓸어주시면 되는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특히나 코 쪽 하다 보면 막 쉬는 좀 마른 오징어 굽는 냄새가 나거든요. 그 어디서 타는 냄새가 살짝 난단 말이야. 이게 솜털이 타는 냄새라고 하더라고요. 찐이야 이거 기계가. 사실 저는 2단계로 할 수 있는 강철 심장을 가진 여자라고요. 쫄보 제이미도 할 수 있을 정도의 따끔함이라고 해야 되나? 코는 이렇게 해가지고 조금 더 단계 올려서 해주셔도 됩니다. 왜냐면 코 모공이 깊숙하기도 하고 제일 오돌토돌하잖아요. 진짜 이마는 솔직히 안 아파. 3단계도 할 수 있어.
근데 밑으로 내려오면 당장 내려 2단계로 근데 이게 하도 익숙하신 분들은 5단계도 멀쩡히 하시더라고요. 저는 2, 3단계 이상은 무섭다고. 아무튼 이 에어샷 모드가 모공 속에 전기 마이크로 니들로 피부에 아주 작은 틈을 내준다고 해요. 스킨케어에 들어가 있는 고농축 고기능성 효능들 있죠. 그 스킨케어 효능들이 싹싹싹 내 피부에 잘 흡수가 되게 해줘. 그것뿐만 아니라 각질 정리, 피부 결 케어까지 도와주는 모드입니다. 코 부분 같은 경우엔 여기 뾰족한 부분 있죠? 끝부분으로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나 코 수술한 거 알지, 미우들? 걱정하지 마. 나도 하잖아, 지금. 아무튼 이렇게 다 해주시고 나면 본인이 조금 더 모공이 더 커 보이는 부위가 더 있을 거 아니에요. 나비존이나 T존 특히나 이런 부위들 이런 부위에 솔직히 좀 더 약하게 조져주셔도 됩니다. 너무 자극적이게 말고 하다가 그냥 1, 2단계 정도로 모공을 그냥 싹 케어해버려. 이렇게 해주시면 각질도 싹 정리된 상태에서 스킨케어도 해주기 때문에 다음날 화잘먹 짭 가능입니다. 이렇게 사용하고 나서 피부 딱 만져보면은 벌써 광 도는 것 같아. 내 기분 탓인가? 이렇게 만져보면 피부가 벌써 보드라워. 진짜 광 나는 것 같은데? 아무튼 이렇게 해주시면 피부결 정리가 싹 됩니다. 다음! 아무리 좋은 앰플을 써도 내 피부는 건조해! 타라 사막이야! 하는 미우들은 부스터 모드를 당장 메모하도록 하세요. 부스터 모드는 그냥 이 부스터 프로를 키자마자 바로 이렇게 첫 번째로 나오는 기능인데요. 주황색깔 불빛과 함께 나오는 기능입니다. 주황색 불빛은 어우 눈부셔! 얼굴 광! 이렇게 기억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쉽죠? 발라도 솔직히 손으로 바르면은 한계가 있어요. 솔직히 내 손만 촉촉해질 때도 있다? 그리고 손으로 이 화장품의 유효 성분이 다 흡수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갈바닉 기기가 다 있었던 거고 그동안. 근데 이 부스터 모드로 흡수시켜주시면 스킨케어 유효 성분이 쓱쓱 흡수가 되면서 피부의 속광도 싹싹 살아나. 저는 이 메디큐브 AGR 글루타치온 글로우 앰플이랑 같이 사용해주면서 부스터 모드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이게 미백이랑 피부 결광에 좋은 앰플인데 이 부스터 프로랑 쓰면 또 찰떡궁합이잖아? 부스터 모드는 또 하나도 안 아프니까 레벨 5로 저는 항상 두들겨주곤 합니다. 이게 진짜 약간 피부에 이렇게 사용을 하면은 진짜 두들겨준다는 표현이 맞거든요? 근데 절대 안 아파요. 뭐 개인차가 있을 순 있는데 저는 5단계가 하도 익숙해져서 안 아프긴 하더라고요. 이렇게 성분 좋고 좋은 제품 얼굴에 흡수 안 되고 그냥 손바닥에 다 써버리면 너무 아깝잖아. 근데 부스터 모드 쓰는 순간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스킨케어에 좋은 유효 성분이 부스터 모드로 다 두두두두두두두 다 속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 미우들도 본인한테 잘 맞는 기초 제품 사용해 주시면 좋은데 저는 보통 피부 탄력에 너무 신경 써줘야 되는 사람이니까 콜라겐 성분이 빡빡 들어가 있거나 이렇게 피부 광 유지시켜주는 피부 결 탄탄하게 지켜주는 이런 앰플이나 세럼 제품들 사용할 때 무조건 이 부스터 프로 진짜 꼭 사용하고 있습니다, 요즘. 왜냐면 이 스킨케어의 유효 성분들 그냥 날아가 버리거나 내 손바닥에만 들어오거나 그래버리면 어떡해. 기기 도움 없으면은 그래버리기 쉽거든요. 나는 초민감성, 나는 개복치다 하시는 분들은 조금 리치한 제형의 크림 아니면 마스크팩 위에서 이렇게 부스터 모드를 사용해주시는 걸 권장합니다. 솔직히 나는 부스터 프로 이거 하나만 써도 뽕 뽑았다고 생각해. 제가 계속 해줬던 대로 이렇게 피부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밀듯이 사용해 주셔도 되고 특히 건조해서 막 화장이 잘 뜨는 부위들 있잖아요. 이 볼 부분이나 입술 주변 요 부위들은 약간 2, 3초 정도 조져준다라고 생각을 하고 집중 마크 해줘가지고 1, 2 이동해주세요. 뭔 느낌인지 알죠? 앰플 샥샥 흡수되게 좋아. 여러분 그리고 이거 숨은 꿀 기능인데 부스터 프로에서 이거 보셨나요? 이게 흡수력 강화 모드인데요. 어플이랑 기기랑 연동하시면 설정 가능하시거든요. 이게 흡수력 강화 모드입니다. 보라색이. 이게 어플에서만 가능해요. 나도 사실 이거 사용한 지 몇 달 될 때까지 몰랐다. 이 흡수력 강화 모드로 부스터 마무리 단계에 저는 건조한 부위 이런 부위에 마무리 단계에 좀 이렇게 해줍니다. 여러 가지 모드가 있는데 핸드폰으로 터치해서 모드를 이렇게 바꿀 수 있어. 나도 몰랐다니까. 저 지금 피부 완전 물광 도는 거 보이시죠, 미우들? 짜란! 손으로 바르는 거랑 진짜 차원이 달라. 겉으로 지금 묻어나오는 스킨케어도 없어요. 다 흡수되어가지고. 내 피부에서 나오는 광이라니까, 이거 지금. 그래서 부스터 모드는 매일 사용하시는 거를 진짜 저는 추천도 합니다. 다음! 나이가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계속 또 중력의 힘을 우리가 버텨내야 하잖아요. 근데 자꾸 피부가 자꾸 처진다? 그리고 자꾸 볼륨이 살아났으면 하는 부위가 하나하나 생기잖아요. 그럴 때 사용해주는 모드가 뭐다? 초록색 MC 모드 바로 메모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미우들. 바로 이 메뚜기 색상 MC 모드입니다. 자, 이거 초코볼로 외우세요.
보세요. 초록색 볼륨 초코볼. 저 완전 스타 강사 같지 않나요? 천재적이야 제이미. 메가스터디 갔었어야 돼 과거에. 아무튼 이 MC모드는 안티에이징이나 탄력 기능성 스킨케어 제품 바르고 사용하시는 걸 추천합니다. 이 모드는 약간 그 미세 전류를 통해서 콜라겐을 이렇게 피부에 생성해줘가지고 피부 볼륨을 샥 차오르게 해주는 모드거든요. 20대 중후반부터 노화가 시작되면서 콜라겐 생성이 안 되고 점점 없어진다고 하잖아요. 슬로우 에이징 케어가 필요한 나이라고 하잖아. 근데 집에서 이런 관리를 해줄 수 있다? 진짜 혁명이다. 메디큐브. 저는 이마 여기 눈가 아래 특히 여기 눈 밑꼬랑 이런 데 있죠. 팔자, 미간 이런 꺼진 부위 있죠? 이런 데가 솔직히 노화가 시작되면 직방으로 내 육안으로 느껴지는 부위잖아요. 그래서 MC모드를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끌어올리시면서 사용해주시면 좋거든요. 이 모드랑 같이 쓰면 좋은 게 바로 메디큐브 트리플 콜라겐 크림 4.0입니다. 콜라겐 빵빵 들어가 있는 이런 거 추천해드립니다. 이게 수분 탄력도 제대로 된 제품이더라고요. 이게 제형이 미쳤더라. 진짜 미쳤죠, 무슨. 완전 쫀쫀하죠? 되게 부드럽게 발리면서 수분감은 또 장난 아닌 그런 콜라겐 크림을 발견했지 뭐야, 메디큐브에서. 아주 쫀쫀한 이 크림을 한번 발라보도록 할게요. 저는 레벨 2로 설정하고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이 MC모드. 이렇게 멱살 잡고 끌어올리듯이 그냥 탄력을 막 끌어올려. 특히 여기 팔자주름. 이게 약간 미세 전류로 콜라겐을 생성해줘서 볼륨이 착 차오르게 해주는 모드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멱살 잡고 그냥 볼륨을 막 그냥 막 끌어올려. 꺼졌다고 생각하는 부위 있죠. 이런 데를 저는 막 이렇게 주름 다림이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펴줍니다. 팔자가 유난히 오늘 심하다? 이런 날들이 있잖아? 그럼 뭐 오늘 MC모드로 여기를 아주 그냥 조지는 날인 거야. 저는 여기도 해줘야 돼요. 윤곽코에 여기 계속 처지기 때문에 MC모드로 또 이중턱도 살짝 또 조져주셔야 됩니다. 눈 밑도 이렇게 밑에서부터 이렇게 이렇게 끌어올리듯이 샤샤샤샤 끌어올려다. 근데 이 MC모드랑 시너지 효과를 내는 모드가 제가 너무너무너무 좋아하는 바로 더마샴 모드입니다. 빨간 색깔 더마샴 모드가 붓기도 샥 빼주면서 얼굴 라인 정리해주는. 우리 붓기러들 어서 메모해. 빨강이 제일 중요하잖아. 붓기 빨리 빼기. 빨강 빨빨 빨리빨리 메모해. 아까 MC모드로 콜라겐 볼륨 샥 올리고 샥 끌어올려줬으면 이제 그 피부 속근육을 풀어줘야 돼요. 이건 스킨케어 따로 안 발라주셔도 됩니다. 굳이 얼굴에 벌크업한 것 마냥 우락부락 크게 있을 필요가 없는 부위 있죠. 사과턱 보톡스 많이 맞는 여기 여기에 20초 정도 가만히 대주고 풀어주셔도 되고. 움직이거든요 그럼? 제가 연기하는 거 아니에요 뮤드. 이러면 나 연기 대상 받아야 돼. 손석구야 그러면. 뒤에 뭉친 데 지나가면서 승모근도 저는 해주거든요. 그리고 필요한 건 여기 눈가 관자놀이. 여기도 중요해. 여기가 뭉치면 중안부가 처져. 속근육 다 풀어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 노폐물 모아놓는 쓰레기통 경락샵 가면 여기부터 먼저 풀어줘. 귀 뒤 림프. EMS 전신 관리샵 가면은 요것도 이렇게 관리 기계로 귀 뒤 림프 샥 풀어주거든요. 이것도 EMS 관리잖아. 귀 뒤 림프에 이렇게 샥 올려주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그리고 여기 너무 중요한 이중턱. 앞에서 보면 갸름한데 이게 옆에서 보면 뭐야? 페리카나야? 뭐 먹이 그냥 두둑히 숨기고 있는 것 같거든요. 둔탁해 보여. 근데 여기 MC로 끌어올리고 밑에 여기 더마샷 샥 해주면 붓기도 샥 빠지고 아침에 특히 여기 완전 부어있을 때 술 먹고 다음날 여기 완전 그래도 샥 빨리 빠집니다. 소멸해줄 수 있어. 반쪽만 했는데 여러분 차이 보이세요? 근데 사실 이게 제가 기존 더마 EMS 샷이랑 비교했을 땐 솔직히 조금 약하다는 느낌을 받았거든요. 보여드릴게요. 얼마나 강도가 센지. 일단 부스터 프로 더마 샷으로 여길 조졌을 때 여기 움직임을 봐주세요, 뮤들. 이제 더마 EMS 샷은 이렇게 전용 젤도 필요하고 사용할 때 이가 시리다는 후기평도 많더라고요. 좀 강도가 좀 있다 보니까. 저는 좋았거든요. 몇 번 추천도 했었어. 근데 이 부스터 프로의 더마샴 모드에서는 전용 젤은 필요 없잖아요. 그게 너무 좋은 점이고 이 실인 것도 개선이 돼가지고 데일리용으로 더 잘 가요. 이제 샵 갈 필요 없고 집에서 이 속근육 경락을 하실 수 있는 모드입니다. 저는 특히 일어났을 때 촬영해야 되는데 얼굴이 막 퉁퉁이 마냥 퉁퉁 부어있어 봐. MC모드로 얼굴 좀 여기 겉 끌어올리고 더마샵 싹 조져주면 붓기 이제 착 달아나게 만들어줄 수 있는 거죠. 얼마나 완벽해. 사실 제가 부스터 프로 있는 네 가지 기능을 매일매일 다 쓰진 않거든요. 골라서 쓰기는 해요. 근데 오늘 이 영상을 위해서 제대로 보여드리려고 이 네 가지 기능을 다 그냥 끌어모아가지고 3일 내내 제대로 한번 써봤거든요. 밤낮. 와 그랬더니 그 결과가 나온 거란 말이에요. 아무튼 그 루틴 바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4월 12일 오전 1시 20분. 먼저 부스터 모드 사용하기 전에 앰플 올리고 부스터 모드 안 아프니까 그냥 레벨 5로
앰플 흡수시키고 비벼. 겁나 비벼. 반쪽만 사용해주려니까 왜 이렇게 불안한지 모르겠어. 반쪽만 관리되는 기분이라 너무 불안해요, 미우들. 아무튼 이렇게 이렇게 반쪽만 조사조사. 마이크로 크레딧 모드 사용해주기 전에는 크림 조금 올려서 이 꺼진 부위 위주로 팔자주름이랑 눈밑이랑 전체적으로 쓸어주고 미간, 이마, 눈가 진짜 해줘야 돼. 여러분 눈가가 자꾸 처지는 느낌이에요. 더마인 모드는 솔직히 저는 5로 항상 하는 편이에요. 내성이 생겨가지고 눈가만 조금 이렇게 좀 자극적이긴 한데 괜찮아. 내일 아침에도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귀밑 림프 해주고 승모근. 오늘은 4월 12일 오후 4시 외출 전이라서 바로 부스터 모드 사용해 줄 거예요. 여기는 손으로 그냥 찹찹찹 흡수시키고 오른쪽은 부스터 모드로 샥 흡수시킬게요. 왼쪽 얼굴은 화장품 안 발라주면 또 섭섭하잖아. 왼쪽 얼굴도 부스터 모드 하고 싶다 해주고 흡수력 강화 모드로 한 번 더. 오늘은 앰플 한 번 더 써서 MC 모드 조져줄게요. 다음 샷! 이거 할 때마다 웃겨 죽겠다. 아, 이렇게 오른쪽만 하는 거 맞나 싶어. 오 진짜 올라갔다 오른쪽. MC 모드랑 더마샷 같이 하면 이렇게 대박이에요. 오늘은 오후 2시. 저 얼굴이 살짝 부었거든요. 좀 오래 자가지고 한쪽 붓기만 풀리겠다. 이런 MC 모드. 또 오른쪽만 이렇게 또 올라갔어. 붓기 빠지고 보이시죠 미우들? 올라갔어. 아 나 이러다가 저 비대칭 되는 거 아니야? 사실 그리고 더마샷 제품도 제가 몇 번이나 추천해서 미우들은 많이 써왔다는 걸 알 거예요. 근데 이렇게 다 들어가 있잖아요, 여기에는. 얼마나 편히 잘 쓰고 있겠어, 이 제이미가. 그래서 진짜 진심으로 미우들한테 정말 지금 찐으로 추천하는 거예요. 오늘 이 제이미가 이 부스터 프로 쉽고 제대로 알려드리면서 추천 루틴까지 쫙 소개 한번 해봐드렸는데요. 솔직히 이거 안 쓰면 손해입니다. 저도 솔직히 AGR 다 있거든요. 그래서 솔직히 안 샀어요, 제가. 그때의 제이미 일로 오세요. 후회하세요. 일찍부터 쓸걸 그랬어요. 그냥 타 뷰티 크리에이터님 라이브 싸게 할 때 그냥 내가 그냥 살걸. 그 정도로 제가 이 제품에 좀 애정이 많이 가더라고요. 아무튼 이거는 빨리 쓸수록 이득인 제품입니다. 미우들한테 진심으로 추천하는 제품인 만큼 오늘 제가 이 부스터 프로 싸게 살 수 있는 법 가지고 왔는데요. 제가 메디큐브랑 함께 미우들이 조금 더 싸게 살 수 있는 히든링크 가지고 왔습니다. 박수! 메디큐브 감사합니다. 4월 18일부터 21일까지 딱 3일 동안 진행하니까 어서 달려가 미우들. 그리고 더 대박인 건 히든링크 통해서 구매하시잖아요? 그러면 이번에 제가 발견한 메디큐브 개꿀템 트리플 콜라겐 크림, 이 쫀쫀한 이 콜라겐 덩어리의 트리플 콜라겐 크림을 사은품으로 그냥 드립니다. 그리고 기존에 미우들이 안 쓰는 다른 브랜드 디바이스 고장난 것도 괜찮다. 돼요. 반납하시고 보상 판매하시면 5만원 할인. 여기서 개꿀팁인 건 우리 막 옛날에 필링기 같은 거 여러분들 그런 거 많잖아요. 그런 거 진짜 개싼 거 그런 거 반납해가지고 그냥 5만원 할인 받으면 되는 거야. 5만원보다 싼 것도 있을 거 아니야. 메디큐브 눈 감아. 메디큐브 에어샷이나 부스터 힐러를 반납하면 그건 10만원 할인 받으실 수 있답니다. 어차피 여기 다 들어가 있거든. 그리고 이건 진짜 비밀인데 내가 여기서 더 싸게 사는 법 알려줄게. 생일 쿠폰 쓰면 돼. 생일은 1년에 한 번 설정할 수 있는데요. 부스터 프로로 다시 태어나는 날이 뭐 생일인 거지. 메디큐브에서 뭐 나 싫어할 수도 있겠다. 하지만 뭐 미우들이 할인만 받으실 수 있다면은. 아무튼 제가 더 말하면은 메디큐브에서 이 광고를 다시는 제이미한테 안 주실 수 있기 때문에 더보기란에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할인 꿀팁까지 말하느라 말이 너무너무 많았던 제이미 보유 감당하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오늘 진짜 제 찐탱폭에 받으시느라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도 제 영상 찾아와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다음에도 우리 영상 또 제 채널 찾아와 주세요. 제발. 그러면 안녕.